연말 결산? 연말 결산, 연말 결산. 근데 그게 있었어. 그 작년에 뭔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경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의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22년 1월에 싱포레스트 소식을 들었어. 2022년 로시의 그랬구나. 길이 열리겠구나 이러면서 엄청 기대하고 설렜던 기억이 있어요. 이때 촬영도 하고 멤버들도 다 만나고. 1월에는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촬영이 한두번 밀렸나? 그래서 1월에 시작했지만 촬영을 3월에 끝냈네요. 2월에도 2주 밀려서 전주 촬영하고, 근데 촬영 전날 결그 단봄 발매해가지고 이때 되게 바빴어요. 결그 단봄이 나오고 촬영하고 또 앨범 나왔으니까 라디오 다니고 그치. 컨텐츠 찍고 이래서 되게 2월도 바빴고 계속 싱크로레스트 노래 준비 때문에 바빴던 것 같아요. 3월 12일 기상청 사람들 OST 나왔고, 13일 싱포레스트 시즌 1 시음 촬영했고, 촬영 다음 날이 하보였어가지고 전날 조개구이집 가서 엄청 절제하면서 먹고 하보를 내 다음 날 진짜 피곤해 죽을 뻔했어. 근데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요, 네, 이날 진짜 하고.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31일 아로하 발매랑 이별이 같이 나왔구나. 그때 뭔가 노래를 너무 많이 했던 달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이거 녹음 준비도 있었고 촬영도 있었고. 그래서 3월은 진짜 진짜 바빴어요. 4월에는 이제 다 찍었으니까 방송이 되겠죠? 그거를 4주 동안 했어요. 4월 7일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발매. 4월 14일 어른아이 발매. 이제부터 뭐가 없네요. 5월에 제 생일, 6월 비었고요. 비었지만 바빴다. 맞아. 컨텐츠 찍고 뮤비 찍고 이때 좀 바빴네요. 그러다가 7월에 또 급바빠졌죠? 체인지 넘버가 발매됐고, 발매날에 유스케를 찍고, 엠 카운트다운 2주 했고, 그전에도 뉴페스타 촬영하고, 라디오도 하고, 아훗 발매하고, 그리고 또, 아, 맞아. 이거 스텝 바이 스텝도 녹음을 엄청 촉박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한 3일? 2일, 3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때도 되게 바빴고. 8월. 아, 나 싱포2도 했구나. 싱포2도. 싱포2도 연습하고 녹음도 했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라는 곡을 발매를 했습니다. 8월 1일인가? 촬영했었어요. 그때도 재밌긴 했었어요. 되게 더웠던 기억이 있고. 8월, 9월은 대표님의 날이었죠. 대표님 콘서트를 하면서 저도 주말마다 대표님과 함께 콘서트 투어를 다 했습니다. 데뷔 초 때는 머리가 하얘어요. 연습생 때나 데뷔 초 때는 너무 떨리고, 대표님 팬분들한테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좀 되게 떨렸고, 지금은 관객분들 얼굴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고. 네, 뭘 하시는지, 화장실에 가시는지, 들어오시는지 다 보이고. 네, 이제 멘트도 편하게 나오고, 점점 짬이 생기긴 했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저에게는, 네, 재밌는 경험이었던 콘서트였고. 그리고 10월에는 행사를 했네요.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때 팬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때도 블루밍 분들 꽤 많이 오셨었어요.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전주 행사를 대표님과 함께. 너무 재밌는 행사였습니다. 다들 너무 반응도 좋으셨고. 그리고 대표님 하실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 나이 중에 대표님 노래와 춤을 아는 건 저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노래를 아니까. 역시 노래를 알아야 돼. 그리고 10월에 멘탈 코치 제가 알기 OST리, Nope. OST가 나왔네요. 노래가 되게 좋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11월 데뷔 5주년입니다. 제 생일이죠. 로시의 생일이죠. 얘기도 많이 나누고, 팬분들 한명한명 이렇게 사인도 해드리고, CD 가지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저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수능 공부하는 아, 진짜 모의고사 시험 공부했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 친구 어떻게 됐는지 댓글 한번 달아주겠어? 나 그거 봤어요. 유병재 선배님 이행시 올린 거. 수능이 다가 아니라, 능. 11월 샤워댄스 발매. 전이 작업 재밌었어요. 철인이나 같이 작업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1년 목표 1번, 피하지 않고 기회를 잡고 도전하기.
원래 런닝맨 복면가왕 이런 것도 사실 자신이 없어서 피할라 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아, 혹시 몰라 하고 해봤는데 괜찮았어. 나름. 어? 뭐야, 재밌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들이나 직업적으로의 어떤 시련이 와도 한 번쯤은 도전하기.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음악하는 사람들 한명한명 만나보면 본인의 색들이 있고 다 달라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도 나눠보고 작업도 해보고 싶어서 저한테도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 번째, 대표님 말잘 듣기. 제일 중요하다. 잘 듣고 까먹지 않기. 4번, 2023년 안에 일상 프리토킹. 프리토킹. 근데 진짜 기회만 되면 훨씬 미국 가고 싶어. 내돈 모아가지고 친구들이랑 가든 언니 오빠들이랑 가든 그냥 어디든 한번 해외여행. 해외여행 가면 거기서 브이로그도 찍을 수 있고. 나좀 친구들이랑 한 번은 놀러 가고 싶긴 해요. 6번. 최소 두달한 번, 최대 한 달에 한번곡 쓰기. 1절. 이렇게라도 만들어 놔야 나중에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죠. 기타, 피아노 연습하기. 그리고 저 어떻게 하겠죠? 커버곡. 한 달에 한 번인데 이것도 두 달에 한 번까지. 그래서 커버곡을 하는 이유도 제가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곡도 덕분에 제가 6시간 동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었는데. 한번더 보세요. 아, 하나 또 있다. 책 읽기. 한달한 번? 책 읽기. 최근에도 그냥 마음이 칠해가지고 서점 갔거든요? 책두개 샀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여러분, 올해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않았다고, 네, 낙심하지 말고, 그런 걸로 되게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그냥 숫자일 뿐. 내년도 숫자일 뿐이니까, 올해는 그냥 편하게. 그래도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월 연말인 만큼 친구들도 좋지만, 가족들과도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싸우지 말고, 엄마랑, 아빠랑, 친구랑, 덕담 한마디씩 보내주시면서, 네, 올해를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2023년에 로시도 기대해주시고요. 저도 젊은 마음으로 에너지 넘치게, 네, 다음 앨범과 활동을 준비하고, 어떻게든 블루밍이랑 더 소통할 수 있는 저 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로시 TV도 많이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매주 목요일을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블루밍 분들, 앞으로 로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연말 되시고, 행복하게 새해를 맞이해봅시다. 여러분, 화이팅! 잘가 22년아. 어서와 22년. 23년아.